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롯데렌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T플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유니퀘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원익 IPS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윤정식 부장님, 투자자들의 관심을 뭐 아무래도 새해니까 장기적으로는 올해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와 단기적으로는 1월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금년 시장 미국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고요. 금리 인상도 3회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이루어졌었던 20년과 21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그런 증시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증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드리질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상위 종목인 이 상위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뭐 증시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로 간다 이런 상승이 나타나기는 쉽진 않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한 그런 상승세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섹터별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를 제외한 그 외에 전기전자, 뭐 LED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기 뭐 이런 섹터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 상승도 충분히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작년에 사실 고생 좀 많이 했었죠. 현대차와 기아로 대표되는 자동차 쪽들도 이 실적 상승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사실 부담이 좀 덜합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보다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섹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퍼포먼스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세는 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 승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월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월 효과 우선은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작년 하반기 때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현재 상반기 뭐 1분기 1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좀 우려감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 하반기 때 작년 뭐 4분기 때 안 좋았었던 그런 증시 상황은 1분기 때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통화 정책 뭐 정상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견은 뭐 계속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에 좀 선반영된 감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뭐 코로나19 그리고 이 3월에도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증시는 우선 그 뭐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가요 확률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1월 달 효과는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복목현상에 대한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에 대한 그 수출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증시 낙관론에 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지금 현재는 어떤 예측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부정적보다는 낙관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공급난이 일정 부분 해소된다고 한다면 증시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어떤 그 중간 정도의 그런 지수 정도는 좀 선방하지 않을까, 선방할 때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월 효과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반도체 업종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에 이 하락을 좀 멈췄죠. 작년 하반기에 무언가
이 실적이나 이 실적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확실히 좀 확인이 된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 반도체에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DRAM의 가격이 하락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더뎌졌다. 하락폭이 상당히 완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1월에도 이 하락폭은 더 완화가 되고 이 사실 이 22년도 이 상반기에는 뭐 플러스를 충분히 뭐 전환, 1분기에는 뭐 충분히 전환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 시안이 여기서 또 등장을 했죠. 중국 시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들어갔고 그 주변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낸드와 SK 하이닉스의 D램의 생산을 맡고 있는 공장이 시안에 있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생산량에 있어서는 생산에 있어서는 차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안 그래도 메모리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려고 꾸물거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는다. 그렇게 된다라면 가격에 대한 반등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2022년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졌는데 뭐 좀 더 빨리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이 반도체에 대한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충분히 수혜가 된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뭐 충분히 수혜가 되고요. 뭐 앞단에 서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좋은 움직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 차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올해 뭐 첫 거래일이니까 좀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이제 그 추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작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종들, 그러니까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 뭐 실적 잘 나온다는 것보다도 작년 대비해서 좀 실적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그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흑자에 대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 수주장구나 유관의 면에서 봤을 때도 작년 하반기부터 넉넉해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우려감이 하나둘씩 지워지면서 올해 조선업종 상반기 때는 좀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저효과로 가장 큰 그 종목들이 이제 호텔과 레저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에는 뭐 제가 말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한 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적자를 냈었던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뭐 통신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실적을 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이 오늘 좀 종목들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투자 전략도 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관심 종목으로는 이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롯데렌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차 어떤 렌탈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중고차뿐만 아니라 뭐 가전 그리고 산업 용품 같은 경우도 렌탈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도 상반기 때는 이 새 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출고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중고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더욱더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작년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뭐 판매 단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렌탈 1위 회사인 이 롯데렌탈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TNL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TNL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 치료제 회사로 좀 잘 알려진 상태지만 최근에는 이 상처 치료제를 플러스한 피부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작년보다도 더 크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 오늘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올해 1분기를 대비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롯데 렌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두 분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022년도 증시 전망과 유망 섹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사실 뭐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드라마틱한 상승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가 공급망이라는 단어였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들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미국 중심이 된다라는 포인트로 본다라면은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증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이 자동차와 이 2차 전지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로 생산이 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의 생산량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미국에서의 공장 신규 공장 증설과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이 긴밀한 협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자동차 외에도 2차 전지 특히 1월 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뭐 늦으면 2월 정도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유력한 상황에서 몸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 이루어진다라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대표적으로 세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유망 섹터로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우선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업종 1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고요. 우선 올해 수주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뭐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이 작년에 그 어떤 스팟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고가 조절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데 봤을 때는 이 올해는 어떤 후반 가격의 안정화로 봤을 때 그동안에 유지했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가격 인상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 때는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역시 뭐 반도체 업종입니다. 역시 뭐 SK하이닉스가 인텔 그 랜드 스톡도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쳐서 봤을 때도 이 글로벌 랜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이 뭐 드램이나 랜드 가격 하락 부분보다도 이 긍정적인 어떤 이슈에 더 민감하게 좋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업종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 생겨온 생각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질 확률도 높긴 하지만, 이 의료기기 안에서도 이 피부 쪽, 그리고, 다른 어떤 수출이 좋은, 그런 쪽으로의 좀 관심 종목들을 돌려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정부 정책,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 수주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적으로의 정책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께서는 조선업종 그리고 반도체 의료기기 쪽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